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대세. 대세 그지. 어, 이것도 있네. 팀한테 이제 전달되는 메시지 위주로 골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또 가을 야구를 다들 기대하시는데 저희 끝까지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에 와닿는 문구, 좀 힘이 나는 문구로 했어요. 어, 또 내 사진 있다.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원팀을 강조하는 글에 좀 붙였어요. 끌리더라고요. 별 이유 없습니다. 끌리는데 붙였습니다. 그냥 혜성이라서. 일단 글을 중심적으로 받고 저희 키움에 맞게 영웅이라는 밝은 그런 느낌. 디자인 면도 좀 네. 봐서 좀 튈 수 있는 네. 그런 거 위주로 골랐습니다. 아, 잠깐만. 흥상에 달려라. 난 가을로 담고 싶어. 왜냐면 가을이라고 해야 되니까. 나도 가을로 다 가자. 가을야구 그건 영웅들 것. 어. 가을야구 가을야구 가을. 가을 많이 많이 붙였어. 이거지 힘차게 달려라 용기. 영웅이 일어서. 그럴까. 안녕하세요 영웅이요. 가을야구. 가을야구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승이 형. 어, 지현아. 저는 글귀가 이쁜 걸로 골랐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보였어요? 아이맨이. 그냥 그거 아무도 안 했어요. 내가 하면 되지. 꼭 누가 한 거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승관을 서주. 그거 형이에요. 형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난 저번에 봤어. 순간을 소중히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 저것도 하신 것 같아요. 또 잘했어 고생했어 사랑해도 위로의 한마디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다가오니까 가을 가자는 의미에서 가을 쪽이 많이 붙었어요. 이거 병원은 무조건 이거 했겠네. 자기라서 영웅들 들어간다는 게 너무
좀 이거 꼭 다섯 개 다 붙여야 되는 거죠? 네. 그나마 안 오글거리는 걸로. 끝. 가을 야구고 힘내자.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되게 좋은 거 같지. 의미가 잘 담긴 그런 위주로 아예 하나도 없는 거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도 하나 하고 좋은 것도 하나 하고. 일단 내 증 사진이 나온 이거 누구예요? 혜성인가? 네. 혜성이에요? 네. 혜성이 붙여줘야지. 혜성이도 붙였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그 찍어봤어요. 아. 역시 통하는 뭔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다 제 안에 있어요, 제. 고생했으니까. 그거 혜성 비싼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와. 역시. 아, 했을 것 같아가지고 붙였어요. 어? 맞다, 내 동생. 아, 이거 좋다. 나도 이거 붙였어. 오. 왜 깜냐나. 난 이거 고개 들어. 오늘 정우가 고치고 고개 들으라고 하고 나한테. 그냥 제 마음에 와닿는 말들. 저에게 필요한 말들. 이거는 제 사진이 나와서 골랐고. 나도. 내 사진 나와서? 아, 너 사진 나와서. 아. 생겼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완전 오징어 게임 팬이네. 오징어 게임 너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오징어 닮아서 그런가? 어, 자기 덕이 하는 건가? 마스크 디자인 생각하면서 좀 봤어요. 네. 어떤 게 좀 예쁠까 하면서. 원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른 거. 저는 약간 글씨 예쁜 거 골랐어요. 다수결. 제일 많이 붙인 걸로 위주로 붙였어. 이따가 가을 야구를 가야 되고요. 팬들과 함께 가을 야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붙였습니다. 이거 하나 붙이게. 제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승리 엔딩을 함께 해가지고 저희 팀이 아직 우승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포스신 유니폼에 저 V1을 달아줬을 때 너무 붙더라고요. 꼭 우승을 하고 싶던 마음이. 예전부터 저희가 가을에 좀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웅을 기다린다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동훈이 형. 어.
마지막 여기다 붙이고 갈게요. 나머지는 성기가. 안녕하세요. 뭔가 강해 보여가지고, 네, 강한 이미지로 했고, 네. 가을은 키움의 계절이다. 항상 저희가 가을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팀원을 믿고 야구장에서 던지기 때문에. 사진이 저예요. 사진이 선배님이네요. 고척돔 스프링 캠프부터 지금까지 저희 처음에 세웠던 각오와 다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각오는 우승이었으니까 지금 사실 정규 시즌 우승이랑은 조금 멀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가을 야구 진출해야 각오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마지막까지 첫 각오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가을 야구 진출할 수 있다.